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능 날짜, 시간표, 준비물 등 구체적인 것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사람도 수험생들도 알아야 되지만 학부모와 주위의 사람들도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글을 공유하였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날 수능을 봅니다. 11월 17일 날 수험표를 받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치합니다.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치합니다. 그래서 8시 10분까지 입시를 하여야 됩니다. 8시 10분까지 입시를 하여야 되고, 시험은 8시 40분부터입니다. 8시 40분부터이고, 그 다음에 국어 80분 시험 보고 20분 쉬었다가, 그런데 시험 시간은 10분간 쉬고 10분 전에 입장을 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시 10분에는 입장을 하여야 됩니다.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휴식을 하고 10시 10분에는 입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학은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봅니다. 단답형이 30,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적는 거라든지 사지 선다형이 아니고 한 것이 30%입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가 12시 10분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칸막이가 설치되므로 이전까지는 칸막이 없었는데 여기는 칸막이가 설치되고 12시 50분까지 입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분 동안 점심 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 10분부터 70분 동안 영어 듣기 문제 17개를 포함해서 70분간 시험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20분간 쉬었다가 10분 쉬고 10분 전에 입장했다가 한국사와 사회과학 탐구, 직업 탐구 이 4교시가 107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2 외국어 한문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2시, 4시 37분부터 4시 55분까지인데 4시 45분까지 입장을 하여서 40분간 제2 외국어 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물은 필수품은 수험표를 분실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수험장에서 수험표를 재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본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학생증 이런 걸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험표를 분실 시에는 재교부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 사진관계가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게 하며 스마트폰 관계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카,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그 다음에 결제통신기능, 블루투스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 등이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안 됩니다. 시험장 반입금지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능한 것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0.5mm 흑색, 흰색 수정 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통신 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모든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이런 겁니다. 그런데 흑색 연필이나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가 불가능하다. 휴대 가능 물품 외에 모든 물건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된다. 근데 이때
휴대전화가 시험장에 울리면 브라켓 처리가 됩니다. 휴대전화가 울리면 브라켓 처리가 됩니다. 수능의 유의사항은 8시 10분까지 입장해야 되고,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1교시를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장소로 이동한다. 매 교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해야 하며, 감독관이 본인 학위 절차에 따라야 한다. 매 교시마다 필적 확인란. 여기에 아마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 임의로 시험 기간 중 선택 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교시는 4교시에서 부정 사례가 많이 잡히는데요. 한국사 영역 시험을 본 다음에 탐구 영역을 본다. 한국사 30분, 그 다음에 문제지 해주 15분, 탐구 영역. 탐구 영역은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2분의 문제지 해수 시간을 둔다. 그래서 탐구 영역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한다.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자가격리 시험장은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 수험생은 병원에서.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을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와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사와 같이 있었는데 답안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한국사 답안지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교시에서 순서에 따라서 여기서 부정행위가 많고 또 휴대 가능 물품 외에 모든 물품은 휴대 가능 물품, 예를 들어 이 스마트폰을 올린다든지 하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신분증 사진 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수험생들도 이번에 처음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해야 되겠죠. 도시락을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도시락은 없나요? 도시락을 개인별로 뭐 이렇게 보온밥 등에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잘 알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수능 모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